안녕하십니까. 로지텍 마우스 3 나윤테크입니다. 입고된 마우스는 로지텍 애니웨어 3 마우스고요. 고장 증상은 좌클릭 시 더블클릭 증상과 함께 드래그 풀리는 증상, 클릭이 씹히는 증상이 나타나는 마우스입니다. 수리는 좌클릭, 우클릭 스위치를 교체 진행할 거고요. 적용되는 부품은 순정 부품, 옴론 차이나 10M 스위치를 적용,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피트 4개를 떼어내면 나사 4개가 있습니다. 나사를 풀게 되면 상단 케이스와 하단 케이스가 분리됩니다. 마우스 자가 수리는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윤테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전원을 끄고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상단 케이스와 메인보드가 연결되는 커넥터 부분입니다. 이 커넥터가 손상이 되게 되면 상단에서 발생된 신호가 메인보드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 커넥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커넥터 분리되었고요. 내부에 있는 이물질과 먼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휠 스크롤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 두 개를 풀었고요. 메인보드 나사입니다. 배터리 고정하는 나사 세 개입니다. 배터리 연결 커넥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분리되었습니다. 메인보드 나사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배터리 밑에 있습니다. 휠 뭉치는 분리를 하셔도 되고 분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적출된 스위치는 옴론 차이나 10M으로 마킹되어 있는 옴론 차이나 10M 스위치고요. 내구도는 1000만번짜리 스위치입니다. 교체 진행되는 스위치도 동일한 옴론 차이나 10M 스위치를 적용합니다. 클릭 스위치를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교체 작업 완료되었고요.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커넥터 체결되었고요. 네, 끝으로 배선 정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배선 홀더가 여기 있습니다. 배선 정리까지 네, 완료되었고요. 상단 케이스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 체결 완벽하게 되었고요. 네, 나사 4개 체결되었고요.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하단 피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작동되고요. 스크롤 브레이크 잘 걸리고요. 휠 클립,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네, 모든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서울 성동구에서 입고된 로지텍 애니웨어 3 마우스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가 수리하실 때는 영상 몇 번 보시고 확신이 생기시면 그때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로지텍 마우스 수리 나윤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